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주식시장 상황도 괜찮고 순항이죠.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상당히 이제 순항하는 그런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주도한 아주 그런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한 동안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를 타개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은 지금 10차례 금리를 올렸고 이제 7월 26일 날 미 연준의 그런 금리 결정을 위한 정례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또 금리를 0.25%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미래니까. 그런데 야 이게 이렇게 연착륙이 되겠냐. 연착륙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낙관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럽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투자 세계가 참 냉혹한데 요즘에 이렇게 미국의 잡지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자금 경색 때문에 회사가 쓰러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그것이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보니까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체 투자라고 그렇게 하죠. 주식시장 외에 귀금속이라든지 금 뭐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을 대체 투자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동안 상당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해외 부동산 펀드를 만들어서 미래에셋이 굉장히 앞서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켰는데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네요. 현재 국내에 조성된 해외 부동산 펀드에 78조 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에 상당 액수가 아마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투자라는 것이 원래 이런 거니까. 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홍콩 오피스 펀드의 문제. 엊그제 이런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투자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현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거나 체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한 분이 브레트 젠슨이라는 분인데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맑게나 하는 분 모양입니다. 이제 그거 하면서 내세운 것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저명한 그런 애널리스트가 대개 금리가 2021년도에 1% 수준이었는데 그게 지금 4%가 됐다. 4%가 됐는데 그런데 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대규모의 그 돈을 빌린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5%의 금리인데 그 돈을 다시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4%까지 이제 대부분 상환을 이렇게 리볼브라고 합니까? 돈을 다시 이렇게 유예시키기 위해서는 1.5%를 4%로 이렇게 금리를 재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총 소요되는 추가적인 그런 이자 부담이 8조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린 주체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용 대출을 위해서 돈을 꾼 경우도 있을 것이고 등등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리볼버 다시 이렇게 유예하기 위해서는 8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큰 돈인 거 하니까 독일의 국내 총생산이 4조 원이고 연국이 3조 3천억이고 일본이 4조 2천억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될 것이다. 그게 아직 뭐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 지금 막 그냥 상황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 브레트 젠슨이라는 분의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앞으로 계속 주식은 더 오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던 평시에 의문이 야, 그렇게 돈을 그동안 많이 풀었는데 예.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인플레가 적당히 완화가 되고 대출 시장의 경색도 없이 그냥 넘어가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증권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마침 보니까 한국일보의 외신을 종합해가지고 저금리에 돈을 쉽게 빌렸었는데 대파산 시대 공포 확산 세계 기업들의 부실 자산이 5,900억 달러 초저금리 시대의 기업들이 늘린 부채가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와 맞물리면서 고금리 정책과 맞물리면서 부메랑이 되돌아온다. 이걸 아마 한국경제 신정은 기자가 블룸버그 등의 최신 정보를 종합해서 아마 기사를 시킨 모양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세계 기업들의 부실 채권 및 부실 대출 규모가 약 5,900억 달러가 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별 부실 대출 규모. 부동산이 1683억 달러, 통신이 627억 달러. 미국 상황은 금리를 10차례 올려도 예, 그런 근원 물가가 제대로 숙여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고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불황을 감내하고서라도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의 하이일드 채권과 레버리존 규모는 2021년 3조 달러로 2008년 이후 2배 이상 커졌고 회사채 대출 만기가 다가올수록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채 발행이나 차안도 이제 과거보다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과거의 1.5%가 4%로 늘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4조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저도 미래의 일이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야 이게 그냥 넘어가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뭐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불길한 소식 같은 걸 보면은 예, 특히 증시의 앞날에 대해서 조금 경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회사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경고를 하는 분들이 많네요. 가계대출이 요즘에 계속 늘어나고 집값이 들썩들썩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잘 체크하셔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소식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둑놈 시리즈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5권이 모두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확산돼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